우리가 코딩을 표준은행의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 실시간 재무제표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뭐 활용성이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데이터를 그만큼 구할 수는 없는데 기본 로직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어떤 신용평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분기나 반기 연도별의 거래 정보 이렇게 대차대조표잖아요. 혹은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기초를 하고 그리고 회계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중요 정보만 활용해서 신용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중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 혹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그걸 이제 유의미한 정보 Significant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을 기초로 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표준은행은 그렇지 않아요. 표준은행은 일단 실시간 재무제표를 생성합니다. 초단위로 재무제표를 갱신할 수가 있어요. 매초 새로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든 아니든 모든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니까 오픈에시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작은 정보들까지 다 수집해서 데이터가 데이터를 서로 물고 물리게끔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생산자 자체입니다. 내가 생성한 데이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권을 가지고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해시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그럼으로써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앞으로 나에 의해서든 그 누구에 의해서든 절대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픈해시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사상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성한 정보를 내가 소유하되, 내가 생성한 정보가 이 시점 이후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위변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십억 지설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강제하는 방법이 오픈에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게 기본적인 오픈에시 네트워크의 핵심이에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성하는 모든 코드가 바로 그러한 하나의 생각, 그 핵심적인 코어 아이디어의 기초를 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표준은행의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수립이 아니고 수집이에요. 오타가 있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 대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열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평가를 내가 받고 싶다. 내가 신용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표준은행에게 나의 데이터를 봐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나의 사적 정보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열람한다는 거죠. 표준은행은 사람이 아니에요. 표준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표준은행에게 나의 과거 은밀한 데이터를 봐도 된다라고 허가하더라도 그 표준은행은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 알려줄 수 없느냐니까. 그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각 지설의 글의 이력을 인풋을 해서 표준은행은 ANN을 구성을 합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그래요.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 수업이나 스탠퍼드 대학, MIT 대학의 머신러닝 강의를 한국어 버전으로 새로 강의해서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은 머신러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고 기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각 지슬의 글의 이력을 인풋을 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과 글의 이력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해요. 그게 ANN이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각 지설의 신용등급을 천종 이상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신용등급이라 그러면은 뭐 A++, A
A-, B++ 이런 식으로 해서 많아야 한 10등급 정도로 세분화하죠. 또 주로 사람이 작업을 하고.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면 만종까지도 가능합니다. 천종에서 만종, 만 등급이죠. 만 등급까지 세분화해서 각 신용 등급에 적절한 신용 프리미엄이나 다른 말로는 대출 이자율, 신용 프리미엄 혹은 채무 불이행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해요. 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계의 원칙, 우리나라 회계 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이라고 표현합니다. GAAP.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회계에 관련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GAAP은 사람이 회계의 주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은행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재무정보,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시스템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스템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대차대조표 각각, 어느 한 국가에서 생성된 모든 대차대조표가 상호 연동됩니다. 상호 연동돼요. 그 상호 연동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마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신 분들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블록체인 메커니즘.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해시에 의해서 데이터가 연동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짤막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회계학에 대한 기본 지식과 블록체인의 동작 메커니즘과 그리고 실시간 생성이라고 하는 실시간성,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요세 가지 정도, 그리고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갖춰야지 지금 요 짤막한 내용입니다만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코딩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바쁘겠지만은 제가 읽어보라고 했던 회계 관련했던 문서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이해하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파이어스토어 같은 걸 수업을 좀 했었죠. DB, 파이어스토어 DB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머신러닝 부분이죠. 이미 강의 올라가 있는 게 버클리 대학 강의가 상당히 좋아요. 스탠퍼드 대학 강의도 좋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수업이 있죠. 무인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주변을 인식하고 사람을 피해서 운전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이라고 표현해요. 그러한 네트워크 알고리즘인데 버클리 대학의 강의 같은 경우는 경로를 찾는 거예요. 어떤 로봇이 어떻게 최단 거리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 장애물을 피해서 경로를 산출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버클리 대학 수업에서 다뤘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이미 다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쓸 콜백이라든가 사이클 JS를 이용해서 요 모듈을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코딩하는 거는 코딩 자체는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간단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